5명 규모의 교육회사 G기업 대표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일입니다. 이 G기업 대표님이 가장 고민하던 것 뭐였냐? 성과급을 그렇게 주는데도 일을 왜 열심히 안 할까요? 작년까지 성과급을 주다가 올해 안 주니까 안 준다고 뭐라고 합니다. 개별 성과급을 주고 있으니까 서로 협력을 하려고 하잖아요. 아, 여러분, 이 스토리, 이 대표님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기업에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스토리 아닙니까? G교육회사에는요, 영업팀이 있습니다. 이 영업팀은 우리가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그 전화의 콜을 받아서 실제로 우리의 교육 상품과 매칭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. 이 팀에서 전화를 받는 만큼 성과급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다. 100개 이상의 전화를 받으면 성과급이 예를 들어서 한 콜당 네, 몇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이었죠. 그렇다 보니까 내가 100개라고 하는 그 기준을 못 미칠 것 같으면 일단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. 일단 100개를 못 채울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보는 겁니다.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. 어떤 케이스냐? 우리가 개인별로 성과급을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콜이나 아니면 어려운 문이나 실제로 컴플레인하기 위해서 인바운드 콜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아무도 그 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. 여러분 어떻습니까? 성과급을 주면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. 성과급을 주면 동기부여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돈으로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. 이 G기업은요, OKR을 시도하면서 성과급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. 그대로 유지하자니 OKR 목표를 도전적으로 잡을 것 같지 않다. 그리고 이 성과급을 아예 없애자니 구성원들이 뭔가 재미 요소로 느끼고 있던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불만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죠. 그래서 이 G기업의 컨설턴트와 경영자가 함께 고민하면서 이 영업팀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동기부여해서 일하게끔 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. 그래서 결정한 것이 바로 성과급이 아닌 포상제도로서의 변경이었습니다. 이 팀이 개별적인 성과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포상을 주는 형태로 목표 시스템을 바꾸게 되었습니다. 이 팀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이 목표를 설정하면 이 목표를 달성하면 우리 팀이 무엇을 원하는지 선제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. 그래서 이 포상의 제도 안에는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20만 원 이내라고 하는 예산을 주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떠한 포상을 얻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. 뭐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. 리프레시 휴가를 주는 것. 두 번째는 20만 원 회식비를 받는 것. 이렇게 어떤 포상 제도를 받고 싶은지를 선제적으로 물어보고 선택하게끔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영업팀이 한 방향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분기에 달성하면 실제로 요청한 그 포상 제도를 주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죠. 그랬더니 개별적으로 가져가는 성과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야기들이 있었죠. 컴플레인들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한 분기 목표를 이루는데 서로 협력하면서 뭔가 우리가 목표했던 그 키 리절트를 달성하고 우리가 콜을 한번 200건을 문제없이 받아보자 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실제로 매출을 우리가 한번 20억 달성해보자 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니까 함께 누릴 수 있는 어떠한 네, 포상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는 그걸로 인해서 구성원들이 만족하고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한 뿌듯함을 느낀 것이죠.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할 때 중요한 것이 일의 의미와 즐거움과 성장으로 스스로가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누군가가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외부에서 그 동기부여의 요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걸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우리가 주고 있는 그 성과급,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포상, 이 모든 것 또한 일의 즐거움으로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이 교육회사 G기업의 영업사원들이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결과적으로 우리 팀을 위한 포상제도가 따라왔던 것처럼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재무적인 또는 비재무적인 보상과 포상들이 구성원의 재미 요소로서, 즐거움의 요소로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.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평가 보상 제도를 만들고 싶다면 가이즈 캠퍼스에 참고할 만한 영상이 있습니다. KPI와 OKR, 평가 핵심적인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? 직원들의 성과 평가 방법 제대로 체크하기. 이 영상을 보시고 네,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OKR 기반 또는 KPI 기반의 평가 보상하는 방법들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. 이 G기업의 사례처럼 구성원들이 더 일의 의미와 즐거움과 성장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리더 그리고 경영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. 응원합니다.